부회장님 네, 축도하고 이 장학식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축도하는데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오늘 와보니까 남자분이 한 4명 정도 남자분이 다 왔습니다. 이렇게 여성 인재들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미국 생활 시작한 지가 이제 43년이고 20년 동안 한국 생활을 하기 시작했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 서로 의존된 삶이에요. 부모에게 의존되고 또 경쟁하는 친구들에게도 의존되고 저는 계속 그냥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 이 좋은 의도를 교육에서 기울여 주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삶은 항상 의존적이다 라는 잊지 마시고 가장 큰 의존적인 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의존된 거고 부모와 친구와 그리 이렇게 좋은 선한 일을 하는 기관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제가 바라기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40년 후에 또는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또 이곳을 들락날락하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모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그리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이 아름다운 기관 속에서 우리의 의존적인 삶을 살며 홀로 있을 수는 아무도 없기에 힘겹고 어렵지만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뉴욕 교회 협의회 양미선 목사님 임원들 돕는 여러 협력기관들을 통하여 귀한 성금을 모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꿈 갖고 열정을 가진 미래의 주역들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를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과 이웃사랑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모든 기회에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로 사용되는 복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지도하시는 우리 양민석 회장님 모든 임원들 그리고 함께 자리한 귀한 믿음의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행하는 미래의 비전을 넓히는 계획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오며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의 주여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마음을 늘 감동시켜서 일을 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고 꿈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기 모이신 주의 모든 일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